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너용으로 구매한 이 가성비 후드집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아우터 속의 이너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후드집업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가격이 3만 500원으로 진짜 엄청난 가성비템입니다. 오늘 심지어 무신사에서 레벨이 7이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26,000원인가? 네, 그 정도.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그만큼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일단은 두꺼운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이 후드집업보다 비싼 후드집업들에 비해서 좀 얇아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걸 그냥 단품으로 입고 다니기엔 그닥 좋진 않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뭐 단품으로 입으려면 살짝 각져있고 조금 두께가 있어야지 좀 핏이 살아나고 그런데 좀 얇으면은 좀 핏도 죽고 뭔가 없어 보여서 단품으로 입는 건 비추드려요. 아, 목이 나가가지고. 근데 사실 이 단점이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이유는 즉, 저는 원래 이 후드집업을 단품으로 입고 다니지도 않고 항상 아우터 속 이너로 착용하기 때문인데요. 3만 원 주고 이 후드집업을 구매한 이유도 다양한 아우터에 다양한 코디를 하려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존재하지 않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얇은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너용 후드집업은 두꺼운 것보다 그냥 적당한 게 이너로 착용하기에 덜 불편하고 가벼워서죠. 3만 원대지만 이렇게 부자재로는 YKK의 2A지퍼를 사용하고 착용시에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코디하기가 좋죠. 이 후드티나 후드집업에서 정말 중요한 후드각은 그냥 평범해요. 솔직히 절대 칼각은 아니고 그냥 적당합니다. 막 엄청 흐물거리지도 않으면서 완전 각 잡힌 정도 아닌 딱 그냥 중간 정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후드집업은 웬만하면 세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렴한 후드집업들은 한번 빨면 그냥 후드각 수명이 끝나버려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3만 원대지만 후드 스트링은 니켈 팁으로 마감해 좀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요. 디자인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흔한 후드 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보리는 3만 원대 치고는 되게 쫀쫀해요. 이런 느낌 괜찮죠? 밑단 시보리도 비슷하고요. 그냥 핏을 보여드리기 위해 단품 샷을 보여드리자면 완전한 베이직한 디자인과 흔한 레귤러 핏의 후드집업입니다. 그럼 이너를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집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 패딩 속에다가 이렇게 매치해주면 2A 지퍼의 장점까지 활용되어 벨트 포인트까지 보여주면서 꾸안꾸 느낌의 코디가 완성됩니다. 저렇게 벨트와 바지 상단이 보이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까지 좋아 보이는 효과가 덤이죠. 보셨겠지만 이걸 패딩 속 이너로 착용하면 그냥 패딩만 입었을 때보다 확실히 더 꾸민 티가 나면서 캐주얼한 무드가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코트 속에도 이렇게 매치하면 포멀했던 코트 코디를 단번에 캐주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으로는 코트에 저렇게 후드 집업을 매치시킬 때는 저런 백팩토 같이 활용해주면 확실히 캐주얼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저기에다 이제 볼캡 써줘도 좋고 와이드 팬츠 같은 걸 딱 매치시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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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코디가 완성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3만 원밖에 안 하는 미친 가성비 후드 집업 소개와 아우터 속 이너로 착용하기 좋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후드 집업은 진짜 필수템이니까 하나씩 소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